100만 200만 땡크로 밀어버린다고 큰 이야기 했어요?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10월 26일 청나라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 나라 국민들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는 것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기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유신체제가 무너졌습니다. I don't know that we will ever learn the truth about why Park Chung-hee was killed. We will never learn the truth about it. I just don't think we ever will. 같은 해 10월 16일, 부마항쟁이 발발한 지 10일째였습니다. 부마항쟁과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 절대로 그만두시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방을 해냅니다. 많은 희생자는 나도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전성영 동아대 역사문화학부 교수시고요. 반갑습니다. 끝으로 서부원 5.18 기념재단 전문위원이십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앞서 보신 영상의 핵심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왜 박정희 대통령을 쏘았는가라는 점, 그리고 부마항쟁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점인데, 일단 한홍구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쏘았을까요? 박정희는 이제 60을 갓 넘긴 상태에서 끝까지 하겠다. 이제 김재규 그가 법정에서 이제 그렇게 그 지적을 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태가 바로 그 계속 그 가고 그다음에 이 부산 마산만이 아니라 다른 대도시로 서울로 광주로 인천으로 뭐 대구로 이렇게 시위가 확산된다고 하면 거기서 엄청난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이 명확화나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아마 김재규가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게 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발포 명령을 내린다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데에서 권력의 의지를 느꼈고 유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쥐고 있는 중앙정보부장 입장에서 이 유혈 사태를 피할 길은 무엇일까를 굉장히 고민했을 텐데 그 고민 끝에 박정희를 제거하는 것 말고는 유혈 사태를 방지할 길은 없다라는 것이 김재규의 결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 교수님께도 똑같이 여쭙겠습니다. 김재규는 처음부터 그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생각은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8일 부산에 내려왔을 때 그 계엄관계관 회의에서 공수부대까지 투입한 상태에서 빨리 조기 진압을 지시를 했기 때문에 조기 진압이 이루어졌으면 아마 정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최후의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게 19일부터 시작해서 마산 그리고 경북 지역에도 일어나고 광주에서도 그런 조짐이 보이고 서울에서도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6번을 통해서 다시 충정부대에 그 출동 명령까지 대기 상태에 있는 걸 보니까 대형의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제 자신이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부마항쟁은 20일까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 지역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감지가 됐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조기 진압만 되면 어쨌든 이걸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생각이 중간에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뭐 역사의 가정이 뭐 필요하냐라는 얘기가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그럼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확인해 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보통 부마 민주항쟁이 그 16일이 시작해서 20일 날 일단 뭐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 20일부터 김재규가 박정희에게 총을 들이댄 그 26일까지 그 6일 동안 김재규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 그러니까 부마 민주항쟁 당시 부산에 왔었거든요. 김재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았고 어떤 해결책, 자기가 중정부장으로서 어떤 해결책을 낼 수 있을까. 저는 그 6일간이 김재규 머릿속에서 계속 기승전 혁명. 이렇게 끝나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김재규의 마지막 최후 진술로 보면 내가 혁명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사실 뭐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그 어떤 사회 체제를 변혁할 통치 구조를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것, 네. 뭐 산업혁명 이런 거 말고 정치적인 혁명을 보면 그런 건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박정희를 죽이는 것은 여기선 이 혁명이고 그 혁명은 역사적인 정당성을 반드시 인정받을 거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6일간의 그거는 혁명의 준비 기간이다. 김재규의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봐서 이 나름대로의 어떤 분명히 평가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혁명은 바로 곧 아까 한홍 선생님 말씀처럼 야수의 심정으로 이 유신의 심장을 쏜 것. 이것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혁명이란 말을 꼭 쓴 거죠. 김재규 중정부장의 생각들을 쭉 따라가 봤는데 당시 시대적 상황도 어느 정도 임계점에 왔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살짝 짚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김재규의 그 저격이 혁명적인 성격을 띈 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혁명에는 민중혁명만 있는 게 아니라 궁중혁명, 궁정혁명도 또 역사를 그 많이 있었기 때문에 궁정혁명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저는 그때 대학생으로 네. 어린 마음이었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유신 체제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야, 이 유신 체제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더 저항을 하면은 무너질 수 있겠다. 이 체제가 너무 단단한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유리가 깨지는 것도 단단하기 때문에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기에 이 유신 체제가 너무 경직돼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구나. 박정희에 대한 이만큼의 비판도 용납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체제는 길게 탄력성을 갖고 갈 수가 없을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제 그 시점을 80년이나 뭐 하여튼 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키우면은 그 민주화운동 진영이 힘을 키우면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의 시각으로 본다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있다가 거기서 총질을 해갖고 박정희가 그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민주화운동이 그만한 역량이 됐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네. 민주화운동의 역량으로 박정희 체제를 종식시켰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갖게 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것이 결국은 박정희라는 그 순회는 제거했지만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가 이어져서 결국은 광주까지 가고 6월 항쟁까지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말씀을 또 추후에 나누고요. 자, 이번에는 바로 부마항쟁 그 당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1970년대 말 제2차 오일 쇼크와 중화공업의 과잉 중복 투자로 한국은 경제 위기에 몰렸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과 노동자, 도시 하층민에 집중됐고 부산 지역 부도율은 전국의 2.4배, 서울의 3배에 달했습니다. 중간에 유신 철폐가 나왔어요. 그래, 유신 철폐란 말을 이제 나오는 순간에 그 구호가 굉장히 학생들을 제가 그냥 격동시켰습니다. 1979년 10월 17일 부마항쟁 이틀째 대학생으로 시작된 시위가 도시 빈민과 중산층 노동자로 확대됩니다. 대학이지만은 그 다음에 일몰까지 오후 있지 않습니까? 오후는 혼성인데 그 다음 일몰을 위해 심야 있죠. 심야는 학생의 역할보다도 완전히 그 기층 민중의 역할이죠. 왜 부산과 마산이었을까? 지금 화면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김영삼 당시 신민당 대표의 정치적 고향,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는데 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부산과 마산이었을까요? 부산과 마산에는 실제로 경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들이 다수였다고 볼 때 당시 유신 체제가 추구했던 뭐 중화공업 중심의 어떤 사회로 이제 가려고 할 때 부산이나 마산이 소외되거나 예. 아니면 한경과정에서 터져 나왔던 부가가치세 철폐와 같은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조세 문제들이 더 강하게 와닿는다든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뭐 정치적인 부분도 있었고 사회적인 부분도 있었고 경제적인 부분도 있었고 근데 이제 잘 알다시피 부마항쟁의 촉매제 역할을 했던 대학생들 대학생들의 구호들을 살펴보면 당연히 유신 철폐도 있겠지만 학원 사찰이라든지 학원의 자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억압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저항 의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는 유신 대학이라고 하는 실제로 이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측면, 감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 같고 시민 일부는 적대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부자들. 이라든지 마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 승용차들이 지나갈 때 막아서 못 가게 한다든지 이런 이제 적대감의 표출 같은 것들을 볼 때 여러 가지 측면들이 지금 같이 융합적으로 폭발이 되었던 게 아닌가. 이 특히 부산 지역은 뭐가 있었냐면 75년도에 그 112 사건이라고 해서 제일동포 간첩단 사건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 예. 부산의 학생 운동 그 관련된 그 학생들이 대거 이제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아주 그 고문도 많이 받고 탄압을 받아서 75년 이후에 한 건도 5년째 데모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그 자괴감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 김영삼 대통령의 그 이제 그 당시 시민당 총재였죠. 네네. 그 총재직을 박탈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의원직까지 제명한 거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저는 그러니까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80년도 5월에 광주 항쟁이 일어나는 데서도 또 김대중 대통령 그의 체포가 계기가 됐거든요. 예, 예. 80년도 광주만큼의 중요성을 직접적인 폭발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왜 하필 광주에 그 부산 마산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느냐를 설명할 때는 아까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말 그 지적을 하셨는데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부산 마산에서 제일 촉매가 제 역할로 제일 그런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된 거라고 봅니다. 강력한 그렇죠. 라이벌인 정치인의 어떤 탄압 이것도 또한 뭐. 얘기 안 할 수는 없겠죠. 예, 예. 네, 네. 그 당시에 저 박정희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정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영상에서 보면 조금은 글쎄요, 저는 달리 좀 해석해 보고 싶은데 영상에서 그 당시에 이제 부산 지역, 부산 마산 지역이 경공업에 좀 이렇게 지나치 그 당시 수출 뭡니까 저 석유파동이 겪으면서 예, 예. 사실 굉장히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민중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격파가 컸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부마항쟁의 어떻든 밑절미가 됐다 뭐 이런 건데요.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해 보는 게 저는 부산 마산 이 지역에 그 뭐라고 하죠 민도라고 할까요? 전 그게 좀 남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979년이라고 하면 그 4.19 혁명이 터진 지 20년도 지나지 않은 시기였고요. 그러니까 마산 같은 경우는 그 혁명의 성지 뭐 이런 분명히 그 집단적인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었을 예, 것이고요. 예. 저는 부산도 있다고 봐요. 부산도 사실 요 뒤에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80년 그 광주 5.18 그거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여기서 82년인가요? 그때 부산 민물항원 방화 사건 이런 예, 예. 게 터진 걸 보면 이 부산도 사실상 그 시민들의 이 열망이랄까 뭔가 이렇게 잠자고 있는 이 내재되어 있는 이런 것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부산이 이런 동네 아닙니까? 옛날부터 야도, 야성의 도시 이렇게 불렸고요. 지금 예, 예. 뭐 어떤 특정 야구팀이 그런 걸 그런 이미지를 다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보수동 책골목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뭐 전쟁 중에도 사실 책을 읽었던, 책을 찾았던 그런 시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이 좀 쌓이고 쌓여서 상당히 이게 부산 마산 지역은 사실 남다른 어떤 그런 민도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올해 축적된 그 민의도 네.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항쟁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마항쟁의 의미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좀 알려지질 않았을까라는 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역설적으로요. 부마항쟁이 성공한 항쟁이어서 그래요. 그 부마항쟁은 사실 처음에 유신 철폐라는 구호를 외칠 때도 그 학생들도 뭐 다 저희 또래입니다만 예, 예. 그 유신이 실제로 철폐 그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당일로서 하여튼 계란으로 바이친다 하는 심정으로 유신 철폐를 했는데 불과 열흘 만에 박정희가 죽었거든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부망 그 이후에 이제 사론판을 걷듯이 안개종국이란 말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를 그 이 주시하다가 광주가 빵 터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80년대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살아있는 독재자하고도 싸우기에도 힘에 배고웠던 시기죠. 네, 예. 그 수천 동포의 학살자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미 죽은 독재자 얘기를 갖고 부마의 기억을 살리기에는 이미 그 이제 부마 뭐 하나의 뭐 전통으로 이어받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6월 항쟁까지 싸워 나가는 과정에서는 광주도 싸우게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전단 정권이 그 이 박정희의 그 어떤 정치적인 양자 역할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인데 박정희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게 크게 작용을 했고 그 이후에 90년대 이후에는 어떤 측면이 있었냐면 이 부마 항쟁의 의미를 제대로 계승했어야 할 김영삼 대통령이 오히려 군사독재 정권인 노태우 정권과 손을 잡게 되는 바람에 예, 예. 부마가 갖고 있는 어떤 후대에 대한 영향이 이 김영삼 정권에 의해서 오히려 퇴색해버리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항쟁이어서 오히려 더 잊혀졌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정 교수님 이어가 주실까요? 네, 뭐 재미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승리한 항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승리한 항쟁이기도 한데 실제 이제 항쟁에 참여했던 주체 세력들이라고도 네네. 이야기할 수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바로 다 방면되거나 바로 다 나와버림으로써 더 이상 이제 그 운동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5월 18일 민주화운동이 터지는 그 직전에 네, 네. 잘 알다시피 예비검속으로 부산에서 100명 이상이 그러니까 부마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잡혀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84년 정도까지 복권되기 전까지는 공백 상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바로 그 세력만이 아니고 또 다른 세력들이 또 축적돼 있는 어떤 힘들을 가지고 그 이후의 운동을 이끌어 나가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계속 지속된 부마항쟁의 어떤 흐름들을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지금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과 교과서를 통해 만나고 있는데 부마항쟁이 이렇게 부마항쟁이 유신의 가장 끝 자락에서 한 줄 나오는 정도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의 그늘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죽게 되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부마인데 부마 민주항쟁인데 워낙에 박정희의 그늘이 많다 보니 크다 보니까 사실 부마가 좀 지워지는 분명히 그런 느낌이 있고요. 단원이 유신 정권 끝자락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끊기고 나서 이제 신군부의 등장과 5.18 6월 항쟁으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교육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부망쟁이 다소 소홀히 다루어진 측면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지금도 부망쟁이에 대해서 물어보면 조금은 예, 고개를 갸웃거리는 친구들 많습니다. 대학생들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예. 예. 자 이렇게 뭔가 좀 단절된 것 같이 우리가 배워왔는데 하지만 부망쟁과 7개월 뒤에 있을 바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부마항쟁 시위가 한창이던 1979년 10월 18일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부산 계엄사령부를 방문합니다. 부마항쟁 현장에 등장한 전두환 보안사령관. 깜짝 놀랐습니다. 삼공수 현장에 투입된 그 부대장을 만나서 여단장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작전 계획을 같이 검토를 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죠. 7개월 뒤인 1980년 5월 18일 광주. 시민들을 향해 발포한 군인들.
부마이어 또다시 삼공수 특전여단이 등장합니다. 부마에 맨 처음 투입됐던 삼공수가 동시에 5.18 때 최초 집단 발포인 5월 20일 광주역에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이런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마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 7개월 간격으로 발발한 두 역사적 사건. 그 중심에 공수부대와 전두환 장군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 공수부대와 전두환 장군이 연장선상에서 가장 눈에 띕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전두환 자신이 공수부대 쪽에서는 어떤 뭐 대부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실제로 이제 그 작전에 보안사령관은 지휘 계선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거기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를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역사의 교훈을 배우는 게 이제 좀 이렇게 민주 진영에서만 역사의 교훈을 배우는 게 아니고 예, 예. 저쪽 진영도 자기들 나름대로 역사를 정리하고 분석하는데 뭐냐면은 이 부마 항쟁 터졌을 때 처음부터 공수부대를 투입할 걸. 공수부대 투입했더니 그 이틀 동안 부산을 뒤집어 넣었던 시위가 아주 그냥 순식간에 다 진압이 돼버렸는데 예, 예. 그리고 처음부터 공수부대 투입해서 강경하게 막았으면은 큰일도 일어나지 않고 각하도 돌아가시지 않는 건데 괜히 경찰 갖고 미적미적하다가 이런 일이 터졌다. 이게 교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저 신군부가 그 이 부마 항쟁이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부마 사태에 대한 교훈 그 자료를 작성을 하고 예, 예. 거기에 입각해서 뭐냐면 시위가 발생하면 초전 박살을 낸다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80년 초부터 충정 계획에 입각해서 열심히 그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네, 네. 광주에서 그 계획대로 했는데 참 그 인간이라는 게 참 예측하기 가장 힘든 게 인간 아닙니까? 어디까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겁을 줘서 이제 팍 그 아주 도망을 가게 만든다는 건데 사람이 얼만큼 겁을 주면은 겁을 먹고 정말 그 꼼짝 아주 그 얼어붙어 버리고 더 이상 안 하는 얼만큼 겁을 주면은 겁을 상실하게 되는 거. 아마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 시민들이 그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나 그것이 분노로 일어나면서 삶과 죽음이라는 게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내 옆에서 같이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그렇게 나오게 되면서 아마 광주와 이제 그 부산이 그렇게 또 그 같은 공수부대의 만행 속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어지게 된 거라고 봅니다. 전두환이 사실상 여기 부마에 내려왔다라는 것을 사실상 저는 몰랐거든요. 아 너무 부족하게.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상 이 5.18 때 전두환이 보인 전두환과 그 계엄군이 보인 그 행태를 보면 어쩌면 이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는 있으나 부마 항쟁이 외래 연습 경기 같았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광주에게 이 삼공수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삼공수가 이 부망쟁과 5.18을 연결하는 직접적인 연결고리인데 사실 광주 사람들에게 삼공수는 거의 악마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5월 20일 날 첫 그 발포가 나오거든요. 있었죠. 광주 여기서 예. 발포가 나와서 그때 5명 이상이 그때 현장에서 사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삼공수가 그때 삼공수 여단장이 최세창 그렇죠. 여단장이죠. 발포 명령을 했다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서 그게 사실상 그 저희 세대에 대학을 가면 가장 먼저 접했던 게 광주 비디오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광주 비디오가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공수의 그 만행 이런 걸 보면 와 정말 섬뜩하죠. 그러니까 이 부마 때 삼공수가 왔고 엄포를 놨고 그것을 광주 때 사실상 그렇게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다는 어떤 그 연결고리만으로도 사실상 충분히 될 것 같고 최근에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공수의 중간 간부였던 한 분이 네. 중간 간부 그 소령이던가 계급이 그분이 5.18 묘역에서 내가 했던 일을 반성한다면서 이렇게 그때 희생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게 사실 삼공수의 그 당시에 가담했던 사람의 첫 사죄였는데요. 예, 예. 그거를 광주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의 고백 이런 것보다 훨씬 높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연장선상에 있었는데 잘 몰랐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실 정도로 당시 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부마에서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광주에 그대로 써먹었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 부마와 광주가 분리돼 있었을까요? 기존 지금까지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리면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아까 김재규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겠는데 김재규가 그 박정희에게 총을 겨눈 거는 사실 부망쟁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예, 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사실 전두환이 그러니까 그 이제 합동수사본부장을 하면서 당시에 전두환이 자꾸만 그 박정희의 죽음을 계속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그 유신 권력 내부에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들 간의 권력 다툼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경호실장하고 중정부장의 권력 다툼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외려 부망쟁이 외려 그 직접적인 원인이고 그런 것이 외려 뒤로 좀 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계속 듭니다. 예. 이거는 꼭 한번 여쭤보고도 싶어요. 한 교수님 여쭤볼게요. 예. 예. 박정희하고 전두환을 너무 분리해서 사고했기 때문에 그 부마와 광주가 같은 흐름 속에 있다는 걸 그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 사실 그 광주하고 부마하고 싸운 대상이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박정희 한 사람 빠진 거예요. 박정희 한 사람 빠진 거고 똑같은 그 집단 세력한테 했는데 싸운 것이었고 그 세력이 민주화를 바라던 광주 그 이 부마 시민을 제일 선봉에 서서 전 국민이 민주화를 받았었는데 그 힘과 유신 체제가 결국 정말 그 결정적으로 맞부딪힌 게 광주였거든요. 기본적으로 부마와 그 5.18 민주화 운동 자체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전두환 정권이 철저하게 유신 박정희 정권과의 분리를 계속해서 시도하려고 했었고 다른 정권이라는 것들을 계속 뭔가 보여주려고 했었고 또 하나는 5.18 민주화 운동 자체가 너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훨씬 더 사회적으로 더 왜냐하면 현실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져야지 과거에 죽은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보다는 훨씬 더 현실에 대한 문제들이 더 강력했기 때문에 진상규명도 그쪽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예. 같이 진상규명이 이루어졌더라면 일찍부터 전두환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고 그 연속적인 과정들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자체적인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닌데 정치권 내부에서 특정하게 이제 당시의 독재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전두환 정권의 비판적인 어떤 부분들을 계속 언급하려고 하면 5.18 민주화 운동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 이 점이 두 항쟁의 어떤 연속성을 실체를 끊어놓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 듭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별법에 보면 그 정의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좀 놀랐는데 그 시작점을 언제로 보냐면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거기 시작점을 저는 충분히 12.16 부마항쟁부터 시작할 법도 한데 12.12 군사 쿠데타부터 5.18 민주화운동 그 전후로 한 사건으로 이렇게 못 박아져 있습니다. 그 정의 규정에서. 예, 예. 그러니까 아예 그쪽을 딱 이렇게 신군부의 등장.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예, 예. 네, 그런 알겠습니다. 느낌을 자, 5.18까지 그리고 부마가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그 사실까지 쭉 살펴드렸는데요. 여기서 민주주의 열망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또 다른 큰 사건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1987년입니다. 부마항쟁으로부터 시작된 유신체제의 종식과 이어진 광주민주화운동 하지만 수많은 희생에도 12.12 군부 쿠데타는 전두환 정권을 탄생시킵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판단한 전두환 정권은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와 대통령 임기 5년 연임 금지, 김대중 사면복권 등 8개 항을 수용한 6.29 선언을 발표합니다.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88년 2월
평화적인 정부 양을 실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4대 민주항쟁 하면은 4.19 혁명이 있고 또 부마 민주항쟁이 있고 5.18 민주화운동이 있고 6월 민주항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에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다 걸려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일 수 있어요. 한 선생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박정희를 끌어내린 듯 싶었지만 그것을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를 이어나간 사람이 바로 박정희가 키운 그 영남 군벌의 어떤 전두환. 그 리더로서의 전두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두환이 이 박정희 그 이 부마 항쟁으로 야기된 12.6 사태죠. 12.6은 부마 항쟁이 없었으면은 그렇게 이런 그런 형태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그때 그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이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은 12.6 사건이라는 게 유신 체제의 권력서열 1, 2, 3, 4번이 모여 있었던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제 1, 2, 3, 4번이 한꺼번에 6호가 되고 그러고 남은 게 5번이 육군참모총장, 6번이 보안사령관인데 이 보안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치고 정권을 그 장악했고 그것이 이제 쭉 해서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서 이 광주가 일어났지만 광주에 실패했지만 6월 항쟁이 벌어지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월에서 6월까지가 이게 7년이지만 한 호흡으로 싸운 것이다. 그러네요. 그리고 6월 항쟁을 어떻게 정의하냐고 했을 때 광주에 갔을 때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월 달에 집에 간 사람들이 6월 달에 다시 나와서 싸웠습니다. 부산과 광주를 지나서 6월 민주항쟁까지 연속성상에 실제로 부마와 5.18의 어떤 항쟁 자체가 녹아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과 광주를 연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양서협동조합 같은 경우. 예, 양서협동조합은 부마항쟁의 배후 세력이라고까지 이제 조작이 되어서 그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실제로 부마항쟁에 참여했던 분들의 어떤 이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양서협동조합을 토대로 한 각종의 어떤 그 강연회라든지 그다음에 독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축적된 게 맞거든요. 그런 양서협동조합이 실제로 광주에도 만들어지고 광주가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을 포함해서 그 광주의 인원들이 5.18에도 참여했고 또 양서협동조합이 또 연결되는 게 그러니까 불임 사건으로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불임 사건 이후에 말씀하셨던 미문화원 방화 사건 같은 경우도 부마 항쟁과 광주를 같이 기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84년 정도 전두환 정권의 유화 정책 시기에 이제 제적당했던 사람들, 복역했던 사람들이 다 나오면서 복권이 되는 과정에서 부마를 다시 정리하면서 5.18 광주에 대한 추모와 관련되는 논의들이 전개되는 과정에 6월 항쟁이 일어난 걸로 본다면 실제로 부산에서 부마 항쟁과 5.18이 같이 연동해서 6월 항쟁까지 연결되는 과정들이 실제로는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철학자의 입장을 가지고 우연적 사건이 필연적인 사건으로 충실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라는 것 자체가 이전에는 필연적인 발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네, 실제로는 네. 필연적이라고 이야기하기 곤란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네. 뭐 부마 항쟁도 왜 다른 지역에서 다 일어날 수 있었는데 부산 마산만 탁 튀어나왔을까? 실제로 우연적인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 우연적인 사건이 그 뒤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거쳐서 필연적인 어떤 상황으로까지 끌고 가는 힘. 그게 부마와 광주와 6월 항쟁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5.18... 부참하게 짓밟히고 나서 5.18 진상규명을 위한 학생들, 시민들 노력이 엄청났거든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런 노력들의 결실이 저는 87 6월 항쟁이고요. 역으로 그 87 6월 민주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5.18 진상규명, 지금 그 진상규명이 이 길에 왔다. 그러니까 예, 예. 사실상 5.18의 6월 항쟁은 빚졌고 6월 항쟁에 5.18이 다시 빚지는 그렇게 해서 한 몸으로 이렇게 같이
절대 다른 사건으로 인식하지 않거든요. 그 6월 항쟁의 가장 중심 인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한열 열사를 떠올릴 텐데요. 그 이한열 열사, 물론 이제 출신은 광주 출신이지만 사실 이한열 열사가 노제를 금남로에서 했는데 그때 모였던 인파 보면 정말 아 그때 그걸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5.18을 다 떠올렸거든요. 사실 같은 사건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요, 여기서 전 좀 전두환 이야기를 좀 잠깐 한마디만 좀 덧붙이고 싶어요. 아까 한홍구 선생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언뜻 스쳤습니다. 전두환 생가를 가면, 여기 전두환 생가가 저기 경상남도 합천인데요. 생가에 가면 그 안내판이 세워져 있는데요. 6월 민주항쟁을 전두환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5년 단임제 그 평화적 정권 이양을 완수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위인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예. 그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야 되나. 아, 저렇게 이해할 수도 있구나. 아까 한홍 선생님 말씀대로 꼭 우리 아군식의 해석, 역사 해석이 아니라 적군식의 역사 해석도 말하자면 표현이 좀 적절치 않지만, 야, 그런 충격. 그러니까 6월 항쟁을 보면서 아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구나. 예. 아. 자, 6월 민주항쟁까지 이렇게 쭉 함께 하셨는데요. 그런데 다시 부마로 돌아와서 상대적으로 부마 민주항쟁이 좀 알려지지 않았고 좀 단절되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진상규명 그리고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서는 좀 요원합니다. 관련 영상 만나보시죠. 땀을 벌벌 흘리면서 주저앉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빨리 가자 해서 온 사람 다다다다 이렇게 군인들이 제가 무슨 그럼 탁 도열해서 막 하던 그 무서움. 옷을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겁이 나니까 막 옷을 벗었어요. 벗고 바지도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바지도 벗고 속옷까지 다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시 내리기 시작하지.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해라. 부마항쟁 당시 연행된 인원만 1563명. 지금까지 확인된 숫자만 이렇습니다. 이 중 125명은 군사재판을 받았고 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고작 90여 명에 불과합니다. 재직기간 1년이 되지 못한 분들이 부마항쟁으로 인해서 해고가 된 분들이 많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그분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불이익을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함께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기둥으로 평가받는 부마항쟁이지만 피해자 예우와 명예회복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자, 연행된 사람이 1,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군사재판 받은 사람이 123명. 그런데 지금까지 보상과 관련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게 보상받았던 사람이 9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진상규명이 그만큼 좀처럼 어렵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글쎄, 이제 뭐 우선 그 피해, 이제 배보상 말씀이 나왔는데 배보상, 이제 그 피해 규모라는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수백 명의 사망 그 사상자가 이제 나왔는데 부마에서는 이제 뭐 그런 식의 그 피해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한 투쟁이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저 구속돼 있던 분들이 뭐 군사재판에 회부됐던 분들도 판결까지 안 가고 그냥 대부분 다 그 석방돼버린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 또 그 당시에 구류를 받은 분들이 많았는데 그 기록이 없어졌었어요. 예, 그러다가 예. 이제 최근에 그 발굴돼서 500여 명
그 기록이 발굴돼서 아마 지금 이제 분석 중에 있어서 이제 그 어떤 패보상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거는 이 피해자들의 패보상이 지금은 이제 당연시 여겨지지만 사실 80년대, 90년대에 우리가 그 진상규명 투쟁을 할 때는 그 이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걸 모르고 이 광주 문제를 갖고 이제 이 오원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뭐 그 배보상, 재발 방지, 뭐 교육, 뭐 또 명예회복 이제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트라우마는 없었거든요. 예, 진상규명하고 예. 책임자 처벌하고 배보상 해주면 문제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 피해라는 게 보니까 그때 이게 굉장히 지속된다. 그리고 사실 뭐 민주화운동 그 하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어떤 배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 한 분들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보상을 해드려야 할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이 그때 겪은 일로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에 의해서 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그 공동체가 그분들을 그 보호해드리고 그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 트라우마의 심각성을 그 엄청나게 깨닫게 되고 광주의 그 자살률이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인데 광주 관련자들의 자살률은 대한민국 평균의 수십 수백 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광주의 트라우마 센터가 2012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면서 공약으로 그런 그 이 과거사의 아픔을 해결하겠다 트라우마 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그 공약을 내고셨고 제가 어떻게 우연히 연구 책임자가 돼서 큰 영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그 권역별로 우리가 워낙 국가 폭력이 심했기 때문에 예, 예. 권역별로 트라우마 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 이미 있었던 광주, 그 다음에 4.3 사건을 겪은 제주에만 되고 네. 이 부산을 비롯하여 뭐 그 다른 중요한 권역들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예. 피해자들의 어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트라우마 센터와 예, 그다음에 예.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라우마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부마항쟁 이후에 관련자 피해 유형을 보고 계십니다. 감시와 사찰이 36명, 경제활동 불이익이 61명, 사회적 낙인과 고립이 22명, 그리고 정신적 고통이 70명입니다. 부마항쟁 진상규명위원회가 247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쭉 조사를 했는데 자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87명이고요.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스트레스 지수 23명이 고위험군, 그리고 28명이 위험군. 그러니까 전체가 58.6%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정 교수님,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피해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진상규명이나 배보상이 왜 늦춰졌는가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언급할 부분이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예. 부마항쟁과 관련해서 진상규명은 2000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몇 명, 27명 정도 네, 그랬었죠. 된 거. 그 이후에 또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대한 법률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1년에 입법 이 계속 이루어지고 2013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 때문에 아마 진상규명이나 배보상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조금 뒤늦게 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에 의원 입법 과정에서 왜 지금 신청하느냐라고 보면 이제 과거 청산과 관련해서는 이미 전두환 정권과 관련해서 그리고 5.18과 관련해서에 너무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실제 부마항쟁과 관련해서는 진상규명이라든지 배보상과 관련된 특별법을 마련하기 좀 어려웠다. 지금에는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늦은 이유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진상규명과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5.18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노태우 정권이 진상규명을 꺼려함으로 인해서 배보상을 먼저 하는 형태가 돼버렸는데 예, 예. 2013년에 만들어진 부마항쟁 관련은 배보상보다 오히려 진상규명이 더 중요한 관점으로 가다 보니까 배보상 문제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진상 규모 관련해서 이제 그 피해의 어떤 규모, 아까 말씀하신 피해 규모를 봤을 때 그 규모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류 30일 이상.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116 때문에 살고 있는 형을 바로 다 정지하고 나왔을 때 10일 전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고 또 해직 1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해직 1년 이상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법령을 개정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배보상과 관련해서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의 진상규명과 같이 하다 보니까 실제 부마항쟁과 관련되는 배보상의 측면에서는 좀 미비한 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관련자 조사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피해 사례들을 접수하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아까 1,500여 명 정도가 잡혀 들어갔는데 신고 건수가 300여 건이고 실제로 조사한 게 247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지금 확인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표와 같이 다양한 피해 유형들이 등장하고 있고 한홍구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이전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지금도 그 관련자들을 억압하는 형태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루어져야 될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은 좀 많은데요. 네. 사실 그 우선은 이 아까 한홍 선생님 말씀처럼 5.18의 피해 규모가 사실상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좀 묻힌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이 부마항쟁이든 5.18이든 희생자들의 면면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도 부마항쟁도 최근에 사망자가 한 명 인정, 공식 인정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주에서 가장 먼저 희생당한, 계엄군에 희생당한 사람은 청각장애인입니다. 두 번째로 희생당한 분들이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그 기간 동안, 18일부터 27일 그 기간 동안 사망하신 분이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155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돌아가신 분들, 희생당하신 분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층 민중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저희 부산, 마산은 제가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요. 광주 같은 경우에 광주 시민들 75만 시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신군부에 저항한 것 아닙니다. 사실 거기서 상당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역 유지들 기득권층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은 사실 광주를 이미 빠져나갔거나 사실 도외시했거든요. 다 사실 맞서 싸웠던 분들은 대부분 그 기층 민중들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영상에서 학생이 도화선이 됐지만 사실상 그 항쟁을 이끌어간 사람들은 기층 민중이었다 이런 어떤 인터뷰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기층 민중이었기 때문에 넉마주의 뭐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진상규명이나 배보상에 나름 추진력을 갖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분위기는 역사 교육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요구하려면 시민들의 분위기가 일단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한 목소리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시민, 지역사회 합의가 돼야 되는데 조금 이게 덜 알려진 탓에 이런 어떤 모이지 않는 이런 것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하나, 그래도 5.18이 지금 진상규명이 지금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저는 정면 교사이자 반면 교사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18과 부망쟁이 적어도 진상규명에 관련돼서는 동전의 양면처럼 어떻든 같이 갈 수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전성현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100% 동의하는 게 광주도 사실 좀 반면교사 삼을 게 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먼저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다음에 피해자 명예회복을 하고 배보상을 하고 뭐 기념사업 교육사업을 하고 이런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순서가 좀 뒤바뀐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배보상은 이미 끝나고 기념사업도 다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진상규명에 매달리는 부분은 조금 이것은 부망쟁이 앞으로 분명히 될 겁니다. 분명히 진상규명 이제 작업에 들어갈 텐데 조금은 더 반면교사 삼을 일도 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돌아보면 지금 뭐 계속 개정이 두 번이나 이루어졌고 또 위원회가 3년하고 또 1년 연장했는데 또 1년 연장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까지 진상규명만 기다려야 되는지 피해자들 입장에서 좀 답답할 것 같아서 말이죠. 글쎄요, 뭐 그때 진상규명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부마항쟁위원회가 1년 연장이 하게 된 거는 그 자료가 뒤늦게 발견됐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걸로 그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실 그 한국이 국가폭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광주에서 희생이 컸다라고 얘기하지만서 지금 아까 이제 그 항쟁 기간 중에 155분이 돌아가신 걸로 하지만 사실 제주 4.3 가보면요. 그리고 한국전쟁 때 민간인 학살 가보면 하루 저녁에 광주에 두 배, 세 배 희생된 동네가 수두룩 팩팩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진상규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광주부터 이제 과거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노태우 정권이나 김영삼 정권의 태도가 실제로 이것을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그리고 책임자가 처벌돼야 또 한이 풀릴 거 아닙니까? 피해자들. 그리고 명예가 회복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것 없이 좀 속된 말로 돈으로 이제 그 이걸 좀 그 무마해 보려는 그런 시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부마항쟁 위안됩니까? 광주항쟁 진상규명 위안됩니까? 그 폭도들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그걸 그때 그걸 그렇게 안 했었으면 대한민국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여전히 쥐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진상규명 되게 어렵고 그리고 트라우마 치유도 어렵습니다. 뭐 그 간신히 그 트라우마 센터 만들어서 좀 다독다독 토닥토닥해서 이제 그 다스려 놨는데 뭐 전두환은 뭐 저 구국의 영웅이다 하는 식의 그런 뭐 광주는 폭도다 하는 얘기 나오면은 사람들 다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게 과거사가 과거가 아직까지도 현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작업이 우리가 그 애도할 분들을 제대로 애도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명예회복 시켜드려야 할 부분도 명예회복하고 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 사법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한국 사회는 전부 다 그게 뒤죽박죽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부산이 뭐 이제 이게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일제 시대의 관동 대지진 피해자들 이제 100년이 다 되었는데 뭐 얘기도 못 꺼내고 있고 또 제주 4.3 피해자들 70년이 넘었는데 이제 이제 시작이 배보상이 시작될까 말까 하고 그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사회에 풀어야 할 과거사 문제가 사실 너무 많은데 그건 뭐냐면 그때그때 좀 역사적 정의를 세우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걸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뭐 부마 때 또는 광주 때 그때의 가해의 측에 섰던 사람들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진상규명이나 배보상이 참 힘들다, 갈 길이 멀다. 자, 부마 민주항쟁 42주년을 맞아서 특집 토론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부마에서 광주까지 그날의 기억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참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숙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아,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군요. 각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님부터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 때 제가 광주에서 왔는데요. 정말 부산 오기가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5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부마와 광주의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거리는 광주 서울보다, 아니 뭐 서울 부산보다 훨씬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변변한 기차편이 없습니다. 버스편도 1시간 반인가 그렇더군요. 저는 광주 대구는 지금 달빛동맹이다. 뭐 그다음에 2.18 민주운동과 5.18의 그 어떤 민주화운동을 연결시키자는 그런 노력도 있고요. 광주에서 228번 버스가 돌아다니고 대구에서는 518번 시내버스가 돌아다닙니다. 네. 나름대로 이런 것도 만들어주는데 왜 이상하게 부산과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번 토론을 계기로 정말 시장님하고 교육감님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연결고리는 삼공수가 아닌 연결고리는 시민들의 어떤 민주주의적인 의지 이런 걸로 연결이 될 것 같고 그렇게 교류가 늘어나다 보면 부망쟁의 진상규명 이거 반드시 좀 한 걸음 더 빨라질 거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 교수님. 이전에는 정치적이고 뭐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민주주의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지금은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주화가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과거의 이른바 역사적 사건은 다시 읽혀져야 되고 다시 확인되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지혜로 작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위일 게 너무 많대요. 우리가 항쟁이 너무 많거든요. 예, 네, 학생들 예. 입장에서는 그러나 거기서 이제 그걸 뭐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도대체 이 항쟁에 무엇을 꿈꿨는가.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그래서 그 같이 꾸었었던 꿈. 부마가 꾸었었던 꿈, 광주가 꾸었었던 꿈, 6월 항쟁이 꾸었었던 꿈, 그리고 촛불이 꾸었었던 꿈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시대 상황의 예, 예. 변화에 있었지만 그 꿈을 이뤄나가는 데서 우리는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계승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마 항쟁의 진상규명도 중요하고 광주 항쟁의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그 진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그때 꾸었던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꿈을 같이 지금 시대에 맞게 실현해 나가는 게 우리 과제라고 봅니다. 그때 꿈꿨던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 세 분 함께했습니다.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장, 그리고 전성영 동아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마지막으로 서부원 5.18 기념재단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자, 부마민주항쟁 42주년을 맞아서 특집 토론으로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갔습니다. 일단 오늘 토론 자체가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웠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마항쟁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좀 절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좀 완벽하게 접근할 수는 없었겠죠. 지금부터라도 조금 각성하고 피해자들을 보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특집 토론 부마에서 광주까지 그날의 기억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세상을 더 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